특히 사회나 과학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은 사실 뭐 점, 선 이게 다 눈에 사실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정의로부터 파생돼서 사유하는 학문이거든요, 수학은. 근데 사회나 과학은 뭐 실험이나 현장 가보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은 사고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눈에 가서 직접 보고 그러면 훨씬 더 기억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면 암기 과목이라는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암기하기와 암기되기라는 게 있는데 그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몸으로 느끼면 암기되기가 돼요. 그러면 에피소드 기억이 돼서 훨씬 더 기억도 많이 남고 그것이 수업 시간에 나오면 야 저거 본 거 나왔다. 그래서 학습 동기도 높아진단 말이죠. 3학년 2학기 정도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과학 쪽에서는 빛과 그림자 해서 빛이 여러 군데서 비치면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느냐. 이거는 야간에 축구장 한번 같이 놀러 가면 그렇죠? 라이트 때문에 빛이 여러 군데 비치는 모습 보여질 거고 그다음에 혼합물의 분리라고 해서 소금 만드는 거는 염전 한번 갔다 오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뭐 꼭 들과 산만이 아니고 자연에서 배우는 게 많으니까 특히 사회 같은 경우는 전통 결혼식 같은 경우는 민속촌에서 늘 하니까 좀 특이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사 같은 경우는 뭐 2학기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다 은산 별신제 같은 데 보면 전통 제사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 김에 뭐 식구들끼리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오고 하면 뭐 소풍도 가는 김에 애가 이제 공부도 하게 되고 그게 수업 시간에 나오면 동기도 높아지고 그런 방법을 좀 썼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예, 근데 이런 사회 체험 학습이 중요한데요. 예, 체험 학습을 시키실 때 그냥 엄마가 계획해서 주르르 아이를 끌고 가시지 말고 어떤 장소가 있다고 지윤이한테 가르쳐주고 지윤이가 체험 장소를 선택하게 하시거나 또 가서 할 활동도 지윤이가 어떤 게 더 흥미 있는지 물어보시고 같이 정하시고 지윤이가 거기 가서 활동하는 것도 주도적으로 하게 하고 사진 촬영 같은 것도 지윤이가 직접 하게 하고 해서 그 체험 경험이 지윤이가 주도적으로 했고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낸 것 같은 뿌듯한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회가 아주 흥미롭고 또 사회에 대해서 자신감도 생길 거고요. 이런 체험 경험은 엄마하고 아주 즐거운 경험을 했던 것으로 기억되게 그렇게 좀 애써주세요.